갈비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맘때쯤이면 꼭 생각나요. 보글보글 끓는 국물도 좋고요. 국물이 참 깨끗하네요. 당면 봐요. 푹 끓인 갈비도 아주 질려요. 고기가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부드러운 것 같다. 어머나,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 집 갈비탕 국물이 다른 집하고는 달라요. 갈비탕이 원래 고깃국이잖아요. 그러면 맑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맛도 깊고 깔끔한 게 좋아요. 토박이들이 주저없이 추천한 동네 맛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맛집은 맛집인 모양이네요. 갈비탕을 주문하면은 정갈한 밑반찬이 먼저 나오는데 갈비탕 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맛을 보라고 갈비찜도 준답니다. 갈비탕만 먹는 게 아니라 찜도 가지고 먹는 그 재미에 또 있다고. 더 물어준다고 대충 할 리가 없지요. 이 집은 갈비찜도 전문이라 삶은 갈비에 비법 소스를 뿌려서 제대로 맛을 냅니다. 갈비찜을 시키면 갈비탕을 주문하면 갈비찜도 맛볼 수 있으니 손님들이 좋아할 만하겠어요. 갈비찜으로 입맛을 돋우는 동안 주방에서는 대표 메뉴 갈비탕을 끓이느라 분주합니다. 뚝배기에 두툼한 갈비뼈를 담고 육수를 부어 보글보글 한 소끔 끓인 뒤 대파를 넉넉하게 넣으면 정확한 거 해야 돼요. 늦가을 허해진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한 그릇 동네 맛집표 갈비탕이 완성됩니다. 딱봐도 맛있어요. 먹기 좋게 자른 갈비때는 들고 뜯어도 맛있고 고기만 발라 먹어도 일품. 국물도 여느 갈비탕 국물 색깔은 사뭇 다른데요.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강점이라는 손님들. 국물 색에서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아, 말아야죠. 뭐니 뭐니 해도 뜨끈한 갈비탕 국물에 공깃밥 한 그릇 턱 말아서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밥알 사이사이 진한 국물이 잘 스며들면 양껏 떠서 잘 익은 깍두기를 척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저렇게 아이고, 먹으면 2,000점도 안 되고 좋아요. 뭐 찬바람 불 때도 오고요. 더울 때도 와서 먹고요. 먹으면 든든해서 자주 옵니다. 여러 군데 제가 먹어봤는데 이 집처럼 맛있는 줄 못 봤어요. 뒷끝도 깔끔하고 사계절 음식이에요. 뭐 사계절 짜지도 않고 뭐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은 특히 국물이 진짜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기 기운 있는데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국물은 깊고 깔끔하고